몇 가지 갔어요? 10까지 세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쪽 손은 엄지를 접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다르게 된다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제 동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한번 왼쪽 오 접어주시고, 자, 종발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연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안 되더라도 하는 자체에서 치매 예방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안 되시잖아요. 연습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연습 반복은 여러분들이 계속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게임 우리 저번에도 했었죠. 자, 제가 위로 위로 하면 아래로 하면 위로 안으로 하면 밖으로 하면 안으로. 자, 몇 번만 해볼게요. 자, 위로 아래로 위로 안으로 밖으로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잘 들으세요. 다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아래로 밖으로 아래로 위로 안으로 위로 가야지. 자, 다시 한번 밖으로 아래로 했다. 안으로 위로 다시 위로 아래로 위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밖으로 안으로 위로 밖으로 금방 해주세요. 네? 금방 아래로. 아래로 작은 빵
제가 헷갈려요 사실. 자, 큰 빵, 작은 빵, 위로, 아래로. 작은 빵, 큰 빵, 아래로, 위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큰 빵, 작은 빵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들한테는 위로, 아래로 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큰 빵, 작은 빵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잘하셨어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